최대 체력 플러스 10. 아주 좋았어. 어느 손가락이든. 방금 스트레이트 가간이었나? 아 몰라 이게 뭐야. 도란프 타격이나 뭐라. 아이고 스페이드 탈. 이 귀한 걸. 스트레이트 두 배에서 뽕밭 보는 덱이 중튜브에 있죠. 자랑스럽습니다. 카드번. 중튜브의 자랑이죠. 제거 좀 되는데. 오우 제거 좀 할 줄 안 녀석인가? 로티플? 색깔이 없으니까 스티플밖에 안 되죠. 하트 9 하구. 오렌지 병. 스트레이트 어차피 못하잖아. 족보가 없다. 제퀸 킹은 없고 대신에 뭐 걔네들 모티브로 한 기타 다른 카드는 있습니다. 다이아칠. 이거 되게 잘 잡혔는데. 땡큐 한데. 카드가 너무 잘 떠서 엘리트 가도 부담이 없겠다. 뭐야 이거. 이 족보도 없는 놈. 도란프 타격이나 뭐라.
로얄 타격 지금 넣을만한 것 같은데. 8도 있고 9도 있고. 뚝배기 무료로 개드립니다. 풀하우스. 내 로열 타격. 방금 4가 나왔나? 아, 이게 뭐야? 스페이드 4 다이아 5. 4, 5, 카드번. 아, 멀리건이 제일 낫겠다. 멀리건 강화되면 진짜 갓카드인데. 되게 순조로운데. 다이아 7. 다이아 9. 오야. 카드 인쇄기. 인쇄기가 가능성 있는 카드긴 하지만 전에 인쇄기 컨셉으로 갔을 때 진짜 카드 잘 나왔을 때도 그랬었어. 똥카디. 정밀 어디 없나? 5 카드. 인쇄기 강화 들어가면은 디펙트 느린 마냥, 느린 덱 마냥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이아 10. 네다 10. 짐승 속상.
짐승. 가면 있으니까 상점 가서 대갑 주합시다. 그 다음에 불에서 인쇄기 강화하고. 버라이어티 너프 먹었어요? 안타깝다. 이걸 인쇄기가 플러시를 막네. 과즙. 4뎀에서 3뎀으로 죽어라 현구마. 인쇄기 왜 또 나오냐. 위험한 도박. 한 장 버리고 한 장 뽑았을 때 무늬가 같으면. 그러고 보니까 전에 그 스네코 카드는 삭제됐나? 다음 패 보는 사기 카드 안 보이네. 클럽 1극형. 상 뒤집기. 야 어퍼 색. 야 어퍼 어퍼. 상어퍼 뚝배기. 포커 이기는 법. 상대방을 물리친다. 판돈 키우기. 손에 있는 모든 포커 카드로부터 쇼다운 효과를 받습니다. 도란프 타격 같은 것도 상성 볼 수 있지. 와일드 카드 좋다. 살려주십시오. 풀하우스 갈 수 있겠네. 원래 5장밖에 안 돼요. 소유물이 없으면 쇼다운 할 때. 카드 드루 같은 걸로
이것저것 업데이트 많이 됐습니다. 이든 가야든. 인색이 고인탄다. 길가기긴 한데 길치야. 클럽도 괜찮아졌네. 카드 한 장당 13피. 야, 저게 내가 들고 있는 로얄 타격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카드 인색이 7까지 찍었다. 인쇄한다. 클럽이 잘 안 나오죠. 조작되는 덱 아직 있네. 조작덱 저것도 충분히 이삭인데. 다이아사 단 한 장. 됐다. 살려줘. 사라질 뻔했네. 카드 플러시 쓰레기 수집. 이것도 새 카드네. 등급이 3 이하인 포커 카드 3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쇼다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아, 이거 지금 유물이랑 섞었으면은 엄청 좋네. 근데 3 이하가 없지 않나? 3이야. 하나 둘 셋 넷 네 장 있네. 그냥 스페이드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무늬가 네 장 이상이면 플러시입니다. 위조 무늬는 일색. 강원랜드의 인쇄기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손포가지 잘리지 않을까요? 아, 농담. 위조 무늬는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카드 인쇄기 쓰는 덱이라서. 쓰레기 수집 써야겠다. 에이스 카드 이제 못 쓰죠. 젠반구밖에 없나?
에이스 카드는 에이스가 없어서 못 쓰고 행운만 망치는 인색이 강화해야 돼. 상점 가서 가면으로 대갑 충합시다. 이야, 두 배짜리. 웃었다. 스트레이트는 지금 덱이랑 안 어울리지. 지금 덱은 저거니까. 인쇄기 덱이니까. 만족스럽다. 이제 로얄 타격 꼴 보기 싫은데 저거 못 지우나? 카드 번호로 지우면 되겠지? 카드번 지금 넣으면 강화하기 힘들겠지? 카드번 두장 쓰는 거 는, 좀, 아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클럽의 그림자. 클럽의 방어도가 추가됩니다. 지금은 인쇄기 강화하는 거에 힘좀 씁시다. 오우, 삼턱 진짜. 네, 모든 손패로 쇼다운을 봅니다. 인쇄기 10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 족보 좀 줘요. 아, 왜 족보가 없어? 에라이, 족보 없는 놈.
원래 최대 5장 초과하는 카드는 버리고 숏다운을 보는데 저 유물이 있으면은 아이 거참 조건 없네 진짜. 안 받을 수 없나? 다이브 카드 해시계 카드번 카드번으로 그냥 싸그리 다 태울까? 어차피 인색인데 반사딜 안 받습니다. 스페이드십 하트팔도 땡긴다. 답은 인색이다. 이 캐릭터가 머머리 잡기 진짜 힘들어요. 효과를 못 받아서. 분화가 나랑 상관이 없잖아. 인색이 배를 위 올라온다. 카드번으로 카드번 태우고 싶은데 카드번 한 장만 됐다. 카드번에 한 장만 돌려야지. 됐다.
안돼! 카드번 진짜 빨리 강화해야겠다. 아 근데 저거 강화할 시간 나나? 아 뭔 캐틀벨이야. 장난하나? 갑부스 이색이 쉽지고 여지. 아니면 그냥 카드번부터 강화할까? 고민된다. 강화하면 서순이 순서됩니다. 트리플 좋았다. 서순번 진짜 불편하네요. 심장 보려면은 저거 강호도 못해요. 불가침을 가침으로 만드는 기적. 레이즈 쓸까? 한창 들어보면은 회식에 회식에 보기 편해지는 거 아닌가? 달팽이 극혐. 근데 뭐 이 캐릭터 자체가 달팽이한테는 세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내 하트 어디 갔냐? 5 카드 정말 든든하다.
어리석은 놈턴이니까. 아닌가, 이거 킬감 나오나 혹시? 안 나오지? 안 나오네. 과수비했는데? 예, 인쇄기 10덱입니다. 네, 계속 드로우 감소 개빡치네. 달팽이 미친 거 아니야? 가득 찬 주머니. 카드번 강화할 때가 왔다. 서순번. 당신의 심장에 카드를 던집니다. 큰일났네. 드루 왜 이따구로 나왔지? 끔찍한데. 죽는 거 아냐? 데미. 와우, 죽기 직전. 체력탄 9, 이제 11. 개 망했구만 진짜. 막기 직전에 하려면은 하트 9 가져와야겠다 일단.
못 가져올 수도 있네. ESC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여기서 저장 종료하고 이렇게. 아이 꼴랑 두 페어밖에 안 돼. 심장 고수색. 니가 이겼다. 괜히 카드 번 뽑아서 빡칠 것 같은데. 쓱. 단단함이 아쉽네. 제거하느라 파밍을 좀 너무 덜 했나? 아쉽네요. 히든 카드를 괜히 넣었나?